나도 낚시 방송을 이걸로 할 수 있을까? 그랬거든. 아, 아리까리 했어, 형도. 덥다. 더워도 간다. 아, 요즘 맛이 붕어에 맛들이셨네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7월 달에 할 낚시가 참 그렇게 많진 않아. 다음에 생활 낚시 한번 갈까? 문어 가셔야지. 문어? 두 종류 괴롭히지 마라. 여기 좀 앉자. 으쌰. 문어씨도 우리 많이 가긴 했는데 뭔가 조금씩 아쉽긴 해요. 저번에는 안 아쉬웠는데. 자, 충분합니다. 수영 힘내세요. 내일 아침까지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안 해요? 그렇게 편집 안 하는데. 그 뒤로 연락 안 해봤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의자를 먼저. 아우야, 우리 서서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자, 아, 여기는 백두산이라고. 여기도 손마트인데 얼마 전 우리 유튜버 낚시방 아들내미가 소개해준 아담한 동네 아지트예요. 장치를 좀 세울 수 있는 수심이 조금 나오는 탕이에요. 여기는 뭐 이제 잡는 거 많이 잡았으니까 원래 붕어 낚시의 본질 찌올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붕어 낚시의 본질 중후한 찌올림 장치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허! 예쇼쇼! 예쇼쇼! 그 전에 좋은 붕어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하는 분할법, 어디에 몇을 주고, 어디까지 따고, 어디까지 찌맞춤을 할 것인가. 간단 팁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아우, 형 오늘 말 잘하지? 정리됐어? 아, 정리됐는데요? 우리 사무실. 낚시꾼 매니저의 사무실입니다. 복지가 안 돼. 아, 이게 나도 되게 오랜만이라서 이게 올려줄까 모르겠다.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하네요. 낚시대는 몇 칸으로 세우세요? 이거는 일반 우리가 까대기향 낚시대랑 좀 달라. 좀 약간 낚시대 긴 걸로 해야 돼. 3.6칸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어르신, 예. 혹시 장치 낚시하세요? 예. 보통 장치 낚시 때 어른 낚시대 몇 칸대 쓰세요? 3234요. 3234? 네. 좀 이따 한수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천만에요. 여기 장치 하시는 분들 뭐 다 실력자 하시니까. 아, 뭐 장치 하시네요, 오늘. 네, 오늘은 장치 하려고요. 만들기 한 번만 보면 좋겠어요. 올렸으면 애쓸라나 모르겠네. 일단 오늘의 찌를. 이거 장치라고 하기엔 조금 짧다, 이거는. 조금 짧죠? 오늘의. 오랜만에 꺼낸다.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었는데 막 여기에도 막 달리고 진짜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달린 거 있었는데 차에 너무 오래 싣고 다니다가 아, 이 낚시 이제 또 하겠어? 그러면서 옛날에 정리했는데 가능할까요? 애기지에 우리가 보통 쓰는 찌 이거 봐. 봐봐, 차이 많이 나지? 이게 우리가 쓰는 보통 찌. 이렇게 보면 길다 못 느끼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찌야. 이걸로 이제 양어장에서 보통 유료쳐서 하지. 까대기 찌면 긴 찌 옆에 차고 잘 어울리네, 인제요. 이게 몇 년 된 건데 불이 들어올려나? 들어오면 인정. 야, 인정. 야. 야, 이거 몇 년 됐는데 배터리 들어와. 이거 뭐야 이거? 배터리가 아직까지 들어와. 재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땀 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이 난다. 이게 될까?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찌가 있다면 이 다리에 지금 다리에 이게 굉장히 고부력진인데 다리에 부력을 좀 상쇄시켰어요. 이제 여기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나 눈 커 보이니? 하, 여러분 눈 아껴야 해요. 맨날 핸드폰하고 큰일 나 진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일단은 두 개를 넣는 이유는 좀 이따 나와요. 여기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일단 이렇게 감아서 이게 빠져버렸다. 이게. 아, 찌고무 진짜 불량들. 다시 다 빼셔야 돼? 다시 다 빼야 돼. 찌고무에다 진짜 단디해라. 찌고무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어쨌든 전체 다 해서 지금 몸통, 예, 네, 몸통 끝까지 지금 땄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카메라 클로즈업 들어와 주세요. 자, 여기까지 어떤 찌든 지금 몸통 끝까지 따면 돼요. 이거야. 바늘이 아니야. 링, 그냥 고무링. 어우, 저렇게 쭉쭉 잘 올라오는 거. 오호. 오호. 아이, 조금 더 올라와. 내 건 틀린 것 같아. 사장님들 거랑 움직임이 달라.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내 거 올라오다 멈춰. 아, 더 올라왔다. 크, 기가 막히네요. 부럽습니다. 둘 다 간격을 조금 조절해봐. 예. 나이스 사장님. 만세. 저렇게 올라가면 1점이고. 만세. 저게 만세야. 저 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어, 저거. 저것도 그냥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그렇지. 하나 올라오는 것보다 열댓 개가 올라오는 게 더 보기. 변태 낚시. 요번 제목은 변태 낚시. 가자. 좀 더 힘내.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거기서 멈추지 마, 이 새끼야. 제발 올려라. 제발. 아이야, 이씨. 떨어진다. 이 만세 이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게 재밌어. 유료템이 또 요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왔어요. 잡는 것만이 맛이 아니다. 그렇지, 올라온다. 아, 또 멈췄어. 걸렸어, 저기서. 올라오다 틱하고 걸려, 거기 어느 부분에서.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 홀더를 이동하면서 타점을 맞추는 거야. 어느 순간 가볍다, 어느 순간 좀 애들이 빤다 그러면 가벼운 거고, 올라오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조금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 홀더에 가지고 무게 중심을 바꿔가면서 그냥 우리끼리는 뭐 타점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사장님 그냥 아주 독립운동 많이 하시네. 그냥 만세를 그냥 계속 부르시네. 만세. 아, 옆에 사장님도 같이 만세 부르시네, 이제. 옆에 사장님은 지금 만세 부르려다 이제 쑥스러워가지고 다시 소리를 내리고. 아, 살짝 쑥스러워가지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올리지? 어허. 찍었다. 그 사장님들이 찌 맞춤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야. 자기가 찌 맞춤 해가지고 그 성공하는 그 맛이 있지. 그냥 올라와가지고 채는 것보다 정교하게 찌 맞춤을 해가지고 애들이 붕어들이 이질감 없이 이렇게 올려주는 어떤 찌 맞춤을 했다는 거. 나이스. 이게 옛날에 내가 처음 시작했던 게 올림픽대로 옆에 팔팔 낚시터라고 있었어. 그 팔팔 낚시터에 이 경기도 장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장치낚시를 처음 배웠고, 이거는 밑에 이거 탕이라고 그러면 탕이 좀 수심이 나와야지 되는데야. 그러니까 모든 낚시터에서 다 가능하진 않아. 좀 수심이 나와주는 데서 해야 돼. 장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
아, 그거 뚫어야지. 가, 가자, 가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야, 야, 야. 네네네네. 이씨. 아, 지금 한 70% 올랐는데, 씨. 얘가 여기서 걸리네. 얘를 따서 나누기를 또 해야 돼. 일단 분배가 달라졌어. 분배. 일단 무게 분배가 달라졌어. 나누기. 가자, 가자, 올라간다. 가자, 가자, 올라간다. 야, 야, 야. 사장님들 계속 만세 치고 난 못 치고 있잖아. 어떤 기분인지 알아? 딴 사람 주식 상한가에 계속 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지금 하한가 치고 있는 기분. 어? 알지? 지금 봐봐. 상한가 하잖아. 지금 여기 옆에. 상한가. 떡상. 하, 보여줘라, 한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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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야, 너도 상한가, 가자. 가자, 야. 망설이지 마. 야, 야. 사장님, 이 타점의 개념, 이거는 홀더 간격이나 이건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건 해보고 하면서 놓치는 수밖에 없어요. 홀더를 위에 거를 갖다가 한 2cm 올려도 보고, 2cm 내려도 보고, 그 타점을 보고 맞춰야 돼. 그건 고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몰라요. 우리 만세 박사님, 어, 가자. 이번에 가자. 야, 느낌 좋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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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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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정도 같으면요. 평상시 올라가요. 아, 그래도 오늘 중에 제일 많이 올라왔다.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우리 만세 박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틀림없겠죠, 여러분? 우리 만세 부르는 순간에 다 같이, 아, 자기의 소원. 어? 이루고 싶은 소원. 자, 우리 소원을 다 같이. 얘도 보면 미끼가 처음에 달아서 던졌을 때,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자기가 딱 먹기 좋아하는 크기가 될 때, 그때 올리더라고. 변태낚시의 끝판왕. 어때요? 이제 이거예요. 가요. 아, 이쁘다, 이뻐. 되게 뭔가 몽환적이지 않냐? 되게 비현실적 느낌이야. 이게 말 그대로 애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먹이 활동이 좀 왕성한 시간이 아닌 거야. 한 타임 지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 애들이 먹으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자꾸 물었다가 뱉고. 오! 와! 아씨. 우리 똥꼬에 힘 엄청 들어갔네. 살짝 한번 더 만져볼까? 그래서 잘못 만지면 또 완전 망가지거든. 진짜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야. 이 분할법. 그렇지, 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찌, 여기가 찌? 다리. 여기에다가, 6을, 이게 만약에 전체가 10이라면, 여기다 6을 주느냐, 6을 주고 밑에 남은 거를 4를 가지고 나누느냐, 아니면 7을 주고 나머지 3을 가지고 나누느냐, 8을 주고 2를 가지고 1, 1, 이런 식으로 나누느냐, 다 다르지. 근데 이 찌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어느 게 더 잘 먹히는지는 써봐야지 알아. 어, 저기서 걸린다고. 벌써 뚫어.
저만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조금만 더, 이 새끼야, 가지 마!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아야, 조금만 더. 아이씨, 조금만 더. 으아! 아, 씨. 아, 10% 부족하네. 요번에 기가 막혔지? 아, 이거 지친다, 야. 아, 이거는 관전잼, 이렇게.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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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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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거기서 힘내! 어,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씨! 한 칸만 더! 하나 더! 아, 예! 씨! 야, 그래도. 봤어, 봤어. 아, 그래도 올리는 거 기가 막혔다, 속도. 아, 재밌어. 여러분, 남편 테랍니다. 자. 한 번 더 만진다. 빠밤. 오늘 잡아서 흔들란 말이야. 알았어. 아니, 딸기. 아, 딸기. 아이. 자, 화이팅! 아, 설마 이 낚시를 방송에서 내가 할 줄은 몰랐다. 어. 아이씨, 막 흔들지 마. 퇴근, 퇴근. 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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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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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야, 퇴근, 퇴근. 어허! 예쉐쇼! 예쉐쇼! 야! 퇴근! 아, 진짜 올릴지는 몰랐다. 아, 진짜,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 고기 한 번 안 발쪘는데. 아, 나 진짜 이거 하얗게 불태웠어. 이거 신경세약 걸리겠어. 소원 빌었어. 은행 대출 금리 내려달라고. 소원 같은 거 빌어본 지 되게 오래됐네. 바라는 것만 잔뜩 많아지고.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깜짝이야. 가라는 건가 보다. 넌 여기까지 할까? 아, 아까 진짜 그 대출금리, 은행금리 내려가는 거는 진짜 전 국민의 염원이야. 여러분, 진짜. 대출금리 내려가야 돼. 여러분들의 소원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우정으로 선정된 사람 뭐 또 있나요? 장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원치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 상품은 정말 장치 어때? 아, 장치 두 분께. 두 개는 너무 약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장치 다섯 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안녕,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집안 사정 모든 게 좋아지길 바라면서 이번 방송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아요. 예시예시오. 히릿! 재밌었다. 나도 낚시 방송을 이걸로 할 수 있을까? 그랬거든. 오면서도 그렇고. 아, 아리까리했어, 형도. 솔직히 자신 없었어. 덕분에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야, 나도 좋은 경험했다, 야.